완전 용감하다, 짱이다, 강하다. 잘하고 오셨어요, 칭찬, 칭찬, 키키. 마감 잘 하고 있냐는 뜻이에요?
방송에서 음문만 하고 있는데 편집자가 원하는 대로 자막 넣기. 그러면은 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죠, 이 부분은?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넣든 간에 윤님 유튜브가 쉽게 말해서 제 운명에 달린 거네요. 아, 가능하죠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편집 설명은 일단 듣겠지만, 일단 편집의 몫은 저니까, 어떻게 나오시더라도 피드백은 순조롭게 해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. 아, 네, 어제 요청하신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잠 3시간 자고. 아니,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미션이에요? 아, 콘텐츠로. 아니, 잠깐만. 나 이거 문자로 말해도 되잖아. 생각해보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정확히 뭐예요? 음문만 해서 하는 건데, 뭐 문체로 말해도 되는 거면은 이걸 쓰는 이유가 뭐가 아, 맞네. 아, 나 말해도 되네. 문체로. 내 생각이 짧아서요. 음문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네. 여튼 편집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, 저는. 아, 예. 그럼요. 잘 해야죠. 주빈님 믿어요. 화이팅! 네, 화이팅. 네. 재밌게 볼게요. 마감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. 아, 생각해보니까 나 말해도 되는구나. 나왜 음음만 하고 있었지? 나 말해도 되잖아. 야, 거드 세게 문체로 말해도 되잖아. 진짜 나 뭐하냐? 지금 얼음찜질을 계속 하고는 있고, 마취하는데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. 어떤 분들이 사랑니 뺐는데 저를 아프다고 했는데, 마취도 안 아팠어요. 마취, 치과 가면은 신경치료라는 게 있는데요. 그 마취보다 안 아팠어요. 여러분, 앞에 이빨에 마취 해보셨어요? 그게 존나 아파요. 마취 풀리는 게 아프지 않아요? 아직은 안 풀렸으니까 막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요. 일단 3시까지 제가 밥을 못 먹어요. 과자를 물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. 부었냐고요? 안 아팠다니까요? 하여튼 과자를 문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빼는데 5분 걸렸어요. 마취 풀리면 지옥이 있다고? 너네 이제 안 믿으려고. 좀 졸라 아프긴 하네. 아, 아프진 않고 약간 좀 불편하긴 하네요. 그럼 내일 휴방하시나요? 일단 일정표에는 휴방을 넣어놨긴 한데, 제가 이제 정규 방송만 없다고 했지, 이제 비정규 방송은 킬 예정입니다. 안전하게 휴방하라고요? 휴방? 생각해볼게요, 그거는. 살아 계신가요? 잘 살아있습니다. 말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. 유말 많이 하면 더 무리가 가서 마취 풀리면 진짜 너무 아파요. 유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. 오케이, 그러면 이제부터 말안 하도록 할게요.